네,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장이죠? 그러면은 팀장님, 우리가 할건 없어요, 지금으로는. 그거 많죠. 뭐를 다음 해야지? 주에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이번 주주 후반에, 그러니까 미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고 장기화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번 주 후반에 갑자기 유로존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의 제조업 PMI가 급격하게 위축이 돼 버렸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미국이나 중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강하게 밀고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은데 더안 좋게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물론 이제 있죠. GDP 예. 성장률이 좋긴 한데 네. 이렇게 좋아 버리면 그 다음 분기는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 1분기 마이너스 0.3이었잖아요. 네. 2분기 GDP 성장률은 1%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환율도 봐야 있고 돼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일단은 뭐 네. 그거고. 이게 다음 주 전망인데요. 아니, 경제지표인데 이게 좀 보시면 우리 그 마켓앤 이슈의 대충 뉴스 안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파일이 있으니까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보면 다음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는 후반에 밀려 있어요. 물론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도 있지만 이걸 봐야 돼요. 중국. 중국까지도 제조업 지표가 별로 안 좋으면 싸움만 할 수는 없을 거 일단은 이제 아니에요? 뭐 경기 예. 둔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난리가 좀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금통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그 금통위 위원 중에 한 분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아, 요즘에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하고 KDI 쪽에서도 자꾸 금리 인하 얘기 자,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는 단행할 수는 없고요. 예,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는 없지만 소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시장 움직일 수 그것만으로도 있다는 거죠? 시장이 예.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게 소송이 나옴으로 해서 아 그만큼 우리나라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것들을 시사하는구나. 그래도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나쁘니까 우리나라도 큰일 났네. 토요일 날그 6월 1일 날 5월 수출입 통장이 나오는데 별로 이거 지난달보다도 별로 그쵸 또 그쵸 안안 좋을 것 좋을 같아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거기다가 또 6월 1일 날 중국의 600달러 보복 관세가 발효가 되고요. 네 아마 이때부터 미국의 2천억 달러에 대한 25% 상향 조정한 게 이때부터 또적용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무역 분쟁 이슈가 있겠지만 금요일 날 보면 중국이랑 우리나라 금통위 이슈. 이거는 경기 둔화 이슈로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6월 1일 날 지금 현재 얘네들 관세 발효를 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버리면 6월 첫 주, 그 다음에 거기 첫 주에는 파월 연준의장 베이지북 뭐 이것저것 있고 특히 이제 6월 첫 주에 그 발표되는 그 미국 연준의 이제 네.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5월 초중반부터 그 설문조사를 해서 그 모아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됐던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5월 초중반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슈가 이제 베이지북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경기에 대한 우려감, 미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은 한번 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한번더 전에,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근데 그 말씀이시죠? 예. 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거나 협상에 대한 일정이 나오면, 왜냐면 6월 말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하라면, 만약에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그쵸.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가장 핵심은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제화 문제에 관련된 거, 그 이슈가 계속 논의가 되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를 서로 이제 양보하면 주고받고, 예. 그게 이제 6월 다음 주에 일정 정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상승의 트리거가 될수 있는 것은 법제화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렇죠. 그렇게 그것만. 되면 이제 뭐 타결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50 반반에서 이제 좀더 올라가겠죠. 6대4 정도로 좀더 올라가고
그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월요일 날은 미국장 시장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현충일인데, 거기 현충일인데 또 이제 열심히 메모리얼 데이 이제 또 열심히 올리겠죠. 예. 그렇죠. 현충일이기 때문에 뭐 국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고, 일본에서 일본에 와 있거든요. 그래요? 25일부터 28일까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또 이제 북한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도 좀 숨가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주 후반에 있는 경제 지표들 관련된 부분 또 지금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도 어떻게 나올지도 일단은 건 주 후반에서 얘기를 해보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